여보세요? 여기요! 아니, 그 디유야 왜 여기 나은님이랑 생님인데 뷰가 그 알지? 원래 약간 역세권, 모모세권 하잖아. 그렇지. 여기 나세권인 거지. 그렇지. 이거 진정분들은 알아? 이 세권을 가진 거에 대해서? 나은이 오늘 바쁜 것 같아서 모를걸? 몰라 많이요. 나은이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겠다 야. 넘어가요. 사실 이 집이 만들어지고 나서 내가 저걸 만들어서 모르는 게 당연한 걸 것 같기도 해. 근데 집은 어떻게 가? 우정으로 날아가. 아 역시 포켓몬 세계에선 포켓몬 타고 다녀야지. 당연하지. 이거 있는 거 사용해야지. 아 근데 여기야 진지하게 물어볼 거 있어. 우린 친구잖아. 그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지? 불길한데? 너가 보기에도 이게 흉물 같아? 아 저거?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빨간색 링은 뭐야? 아 이거? 아 이 작품에 대해서 궁금하시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크리에이터 해줄게. 이 작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바로 저 빨간 색깔 뭔가는 거다인 맥스를 표현하는 걸로. 그래? 아 그럼 디오는 포켓몬이야? 포켓몬 세계의 진심이라는. 그러면 거다인 맥스 라디오잖아. 그렇지. 그럼 거다인 맥스가 아닌 라디오도 있는 거잖아. 나 라디오를 잡아야지 거다인 맥스를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야, 그냥 넌 나한테 뭐라고 했지? 라디오도 새꺼야! 이자리고! 널 잡아서 내가 거다이맥스를 시키겠어. 거다이맥스가 있잖아! 저걸로 만족하라고! 아니야, 디오야. 너가 잘 모르네. 거다이맥스를 시키려면 이제 그 밴드랑 그 해당하는 그 포켓몬이 필요하단 말이지? 밴드는 그렇다 치고 이제 나는 라디오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나는 라디오를 잡아야지.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진정해, 넌 내 거라고! 안편생님 지나고 럭키야! 다른 집도 있는데 기우야? 어디? 여기 다른 집 있는데? 여기 누구 집이야? 보자 라세권을 얻은 다른 분은? 소름이 너 왜 빠져나? 기우야 이웃 축하한다 야. 모르겠는 분이긴 한데 나도 모르는 분인데? 그 여기서 나왔을 때 잘 보이나? 그럼 내가 이분인 척 해볼게. 아 잘 졌다 이제 나가야지. 뒤에 더 있네? 아 이거 밭이구나. 이게 진짜 사시나 보네. 야 밭에서도 잘 보인다 야. 봐봐라. 근데 여기도 교토리 나무가 엄청 많은데? 여기도 집 있다. 근데 진짜 큰일은 뭔지 알아 지유야? 잘 보여. 뭐냐고. 너무 잘 보이는데? 큰일 났다 야. 아 일로 와봐 디유야. 일단 누구네 집인지 일단 확인부터 하자. 적혀있겠지 여기? 마왕 무현네님 집. 모르는 분인데. 야 디유야 잘 보인다. 뭐 이 정도면 외국에 있는 간판이 아닌가. 야 저기 앞에 콩돌기인가 뭔가 포켓몬도 보고 놀라가지고 멈춰있는 거 봐라. 디유야 이쪽 볼래?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찍어줄게. 하나 둘 셋 김치. 자 여러분 범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뭐냐고. 아니 뭐 이상한 흉물도 아니고 너의 캐릭터를 그냥 붙여다가 저렇게 집을 만든 건데 그게 어떻게 흉물이 될 수 있어? 아니 그것도 그렇기는 한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거다이 라디오 나쁘지 않아. 나는 이게 너무 천재적이라 생각하는 게 스포 서버가 무슨 모드 서버야? 포켓몬 모드 서버지. 거다이 라디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을 짓는다. 너무 천재적인 발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냅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 알겠어. 럭키야 나 지금 용기를 얻었어. 그러면 럭키야 이게 뭔 줄 알아? 바쁠 것 같아. 괜찮아. 너는 바빠도 돼. 내가 럭키야 괜찮다 했으니까 내가 옆에다가 거다이 럭키 만들어줄게. 야 괜찮은 것 같아. 아 그치 거다이 럭키를 만드는 게 괜찮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럭키야 나 할균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오늘 가봐도 될까? 분홍색, 검은색, 하얀색. 야 왜 내 몸을 보면서 괴로워 진짜. 아니 나 근데 그 핑크색 좋은데 쓸 거 생각났어. 어디다가? 일로 와봐. 내가 견적 봐줄게. 먼저 거덩이 넣기 견적 주고. 야 근데 무슨 예술상도 아니고 연결해도 좋겠다. 그래 이건 어디다가 쓰면 좋겠다는 거? 그 핑크색은 내가 봤을 때 디오 물따구에다가 약간 부끄부끄 하는 거 어떨까? 물따구에 약간 샤이 라디오인 거지. 좋아 샤이 라디오 진짜 괜찮다. 옆에 럭키가 있어가지고 샤이한 라디오. 넘어가요. 럭키야 우리 둘만 있다고 생각하고서 우리 진작에 이야기 하나만 해줄게. 알았어 알았어 뭔데. 있잖아 럭키야 나 이거 지우된 거야. 지우야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너 진짜 지우된 거 맞아? 맞아.
들어가요. 이와 럭키야. 야 하늘도 어두워진다. 지우야 하늘도 오는 것 같은데. 나 어떡해. 나 죽고 싶지 않아. 죽진 않지. 죽진 않고 사람들이 널 피하지 않을까? 럭키야 그래도 너는 내 옆에 남아줄 거지? 아 나는 럭키야. 여보세요? 너 나랑 부드럽게? 그래? 아니 아니 잘못 누르지 마! 포켓몬 세계에서 이게 맞겠는데? 왜? 우리 네크로즈만은 싸우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 무장전은 안 돼, 럭키야. 쟤 치면 부러져. 잠시만, 코아 온다. 코아다! 럭키야, 응. 옆에 분이랑 아는 사이야? 나 러비유! 모르는 분이구나. 이분 소개시켜줄까? 왜 널 무시할까? 내 천상 말이야. 호아가 보더니 내가 전설의 포켓몬 줄 테니까 이거 부시자. 싫다고 했어. 두 마리를 보여주면 부시자. 싫다 했어. 세 마리를 보여주니까 지금 나를 포켓몬으로 매수하려는 건가 하고 안 했어. 어쩔 수 없네. 기우가 잘못한 게 아닐까? 기회를 세 번이나 줬는데? 그런 말도 있잖아. 참을인 세 번을 하면은 살인을 참는다였나? 살인 대신 손절을 한다나. 근데 코아 집은 여기 아닐 텐데? 화질은 여기 있는 거 지울 테니까 코안이 집 앞에 만든다고 했거든? 아 인간인데? 어차피 무너졌잖아 인간관계. 그냥 코안 집을 찾아가지고 그 집 옆에다가 라디오? 응 만들 수 있는데. 만들 수 있는데? 틀어봐. 내가 비트코인 싸가 날려가지고 돈이 없어. 얼마 날렸는데? 2만 원 넣었나? 야 나는 50만 원과 60만 원 넣었는데 어디 넣었냐? 나? 파치리스 옆에. 와 나도 파치리스 있네. 야 너도 나쁘다. 나 상대당했는데. 야 파치리스가 여러 사람이 물게 했네. 아 그래도 나 여분에 돈은 있어. 확인해볼까? 나 자시안에 넣었거든? 18만 원에? 저 자시안? 너 언제 넣었어? 여기 현장인가? 현장감에 맞네! 갈땐 가더라도 라디오 속상 한 번은 좋잖아. 무슨 소리야 럭키야! 기우야 난 삶을 잃은 것 같아. 야, 내 야, 모든 야, 걸 야. 자시안에 넣었건만. 돈 안 빌려줘도 될 것 같아. 나 올랐어. 어? 올랐다고? 자샷 올랐는데? 야, 아이 우리 친구잖아. 야, 야, 이 친구야, 야. 내가 지금 조금 많이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 520밖에 없는데. 520원? 너 얼마나 왔는데? 여기에 모든 걸 쏟아넣었다니까? 아 그럼 지우야 나 좋은 생각이 났어. 돈을 단기간에 빨리 쉽게 얻는 방법. 왜 집도 매물이라는 게 있잖아. 맞아. 매매로 내놓자. 나 처먼저 그러면 너 끼야?